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알고 공부하면 약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소금을 약으로 쓰는 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변비가 잦아 화장실 가기가 고통스럽다는 나답답주부. 여전히 묵묵부답인 장.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볼일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죽염이나 천일염 같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그 후 소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잘 개어주시고 일어난 직후 공복에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좋은데요. 나이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기 쉽죠. 양치질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구취도 많이 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잇몸 마사지는 자주 할수록 좋은데요. 깨끗한 거즈를 잇몸에 대고 손으로 누른 후 잇몸에 고름이나 이물질이 배어나오게 합니다. 죽염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잇몸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고요. 지속적인 마사지로 잇몸 건강 챙겨주세요. 기온차가 커지면서 코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실내에서 실외로 잠시 나갔다 와도 창문 가까이에 숨을 쉬어봐도 코를 세게 풀어보지만 멍 뚫리는 것도 잠시, 다시 꽉 막히는 코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는데요. 죽염이나 천일염을 곱게 빠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을 정제수에 잘 개어주고 스프레이 공병에 넣어줍니다. 그 후 코가 답답할 때마다 뿌려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깨, 무릎, 허리, 안 걸리는 곳이 없고 몸이 찌뿌드한 겨울, 이럴 때도 소금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수건을 잘 펼쳐놓으시고요. 그 위에 소금을 뿌려놓고 골고루 펴줍니다. 이것을 잘 접어서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약 3분가량 돌려주시면 찜질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열한 소금팩을 찜질하려는 부위에 대어주시면 되는데요. 소금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특히 관절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소금 찜질 한번 즐겨보시죠. 소금, 조금만 알고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소금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금을 똑소리나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우리 어렸을 땐요, 치약이 없었잖아요. 네. 그 아침만 되면은 엄마가 이렇게 소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충치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다 내놓으신 거는 선생님이 이제 소금 치약이에요. 어, 네. 양치용 소금. 오, 양치용 소금 치약이 이렇게 파란데,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색깔이 참 고운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네. 지금 죽염이거든요. 네. 죽염이랑 이제 녹차가루랑 해서 1:1로 네. 해서 이렇게 사용을 바로 하셔도 아, 되고요. 1:1로 좀 섞어볼까요? 네네. 네. 그다에 섞어서 네. 이걸로 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네. 섞어주면 이렇게 평소에도 좀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네 이렇게 환절기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가글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아주 좋아요. 아주 네. 녹차 냄새가 향긋하게 나면서 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소금을 통에다 담아놓으면 좀 눅눅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요즘은 밀폐용기가 잘 나와서 이렇게 넣어서 차차.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시면 네. 이오지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아, 있으시게 네, 네. 꽂아놓으시면 네. 괜찮아요. 그런데 네. 이 소금 입자 때문에 좀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 천일염 사용하지 않고 고운 갈아서 써거나 아니면 좋아요. 이런 죽염을 이용하시면 잇몸 아, 상을 네. 네. 특히 뭐 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런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네.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뭐 치약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김 교수님 그래도 이런 소금이 좀 양치 효과나 또 가정에서의 이런 뭐 소독 효과 이런 거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치약 칫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방적인 사용은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리 식염수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소금 한 숟갈 정도 드시면은 우리 인체가 똑같은 생리 식염수가 만들어지시는데 평상시에 그 잇몸에 염증이 없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같은 그런 염증 현재 없을 때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실제로 뭐 목이 삼키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신데 뭐 가글링하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 화면에서 코를 세정하시는 것도 잠깐 나왔는데요. 코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보다 좀 농도가 더 높은 게 낫다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중 약국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이게